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젊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세 자영업 프리랜스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드리는 가정은 여러분들이 정규직을 못할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다면 공무원이 가장 먼 미래까지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대기업.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길게 가는 것. 물론 그게 얇다라고도 할수 없어요. 요즘에는 공무원이 한 10호봉 이상만 돼도,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만 돼도 굉장히 수입이 많죠. 그다음 대기업은 뭐 두말할 것 없고, 웬만한 대기업이나 여러분들이 이름 아는 그런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초봉이 낮은 것들이 3천 후반이고 뭐 4천대도 많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데 그런 곳에 갈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자리도 작다. 그러면 그런 곳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젊은 분들에게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대기업을 못 들어가면, 뭐 중견기업 정도 아니라면 굉장히 불안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대기업의 정규직 혹은 공무원보다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 항상 뭐 장점이나 단점이 있고, 그다음 내가 어떤 저 장점을 취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그곳을 벗어나 버리는 게, 정반대로 가 버리는 게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장에서 쟤와 경쟁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버티면서 쟤의 꼬다리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를 벗어나 버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이 될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안정적인 대기업의 정규직이나 공무원이 될수 없다라고 하면 정반대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보는 것, 발휘하고 이용해 보는 게 괜찮아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다고 해서 멋진, 진짜 화려한 그런 프리랜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면 뭐 이를테면 TV에 얼굴 많이 알리고 굉장히 유명한, 뭐 이름을 많이 알리다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한 번에 매우 많은 소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은 뭐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젊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제 마음대로 이름 붙인 게 영세 자영업 프리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직업에서 뭐 이를테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월 수익을 얻는 그런 건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의 직업에서 한 달에 150, 200, 뭐, 250, 그 정도의 수익을 얻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면 그 반대로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의 뭐 미래 해먹고 살거 없냐,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150, 200벌수 있는 이 직업도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직업도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건 내가 한몇달 정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그 수익을 한 150, 200 정도는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뭐 시간을 좀 들여서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이건, 이제는 하물같다, 이제는 유행이 지났다 싶은 건 과감하게 손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오히려 어디에 묶이지 않는 그 장점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직업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뭘로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마땅치 않아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되게 막막하죠. 우리 사회가 그런 일을 하는 문화 자체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그런 일들을 해서 거기에서 한 150, 200 정도의 수익을 얻기 시작을 하면, 두 개, 세 개만 해도 한 달에 수익이 한 450, 500 정도는 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꽤 안정적이에요.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하나에, 하나하나에서 수익이 더 나오도록 노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드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또 추가를 해도 되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추가를 하고 기존에 있던 직업과 시간이 겹친다 그러면 기존의 걸 과감하게 손절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나아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은 직업에서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직업 하나에 얽매이지 않아도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도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수 있어요. 저도 영세 자영업 프리랜서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묶이지 않고 이것저것 요건 뭐 여러 가지 것에서 조금씩 수익을 얻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괜찮아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 새롭게 또 직업을, 뭐 어차피 나는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많이 하면서 새로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다가 작년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아, 유튜브에서 말을 저렇게 하고 광고가 달리면 돈을 버네? 근데 제가 많이 봤던 유튜브 채널이 그거예요. 정규재 TV랑 황장수 TV. 그러니까 그때는 고성국 TV 그건 없었고, 황장수 TV랑 정규재 TV, 그 다음에 그 윤창중 그 대변인, 과거 대변인 하셨던 그분이 또 TV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세 분의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광고가 붙고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돈을 벌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러면,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우파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 나이가 많아요. 아, 그러면 나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분들보다는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우파적인 얘기를 하면 이거 수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돈을 벌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튼 이번에 얘기하는 건 영세 자영업 프리랜스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처음에는 이제 몇달 수익이 안 났죠, 사실상. 한 3개월까지는 수익이 안 났어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광고 승인이 났어요. 아, 말인가 12월 중순 정도에 광고 승인이 났고, 지금 양한 달치 정도의 유튜브 광고 수익이 들어왔는데 약 2,500달러 전후가 돼요.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한 280, 200, 70, 280 정도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한달 정도에.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건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찍고 얘기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데, 그게 한 달에 한200 중후반 정도가 된다면 괜찮은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건 여기에 하나의 올인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영세 자영업 프리랜스는 이 자유로움을 계속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튜브 여기 하나에 묶이지 말고 여기에서 또 새로운 다른 것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한 150, 200 얻을 수 있는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인 분들은 뭐, 근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 저거 괜찮네. 아, 저걸 최대한 시간 덜 쓰면서 조금이라도 저걸로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걸 계속 관찰하는 데 되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젊은 분들 중에서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일단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 젊은 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규직 혹은 공무원 혹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가장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가장 건강하고 왕성할 때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피크치를 찍고, 그 다음 30대 초반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신체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헬스를 하고 해서 근육이 더 튀어나올지는 몰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의 체력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잠도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육체적인 일을 했을 때 피로도가 더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게 피로가 늦게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크치는 20대 중후반,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정적인 정규직에 들어가지 못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피크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인데 이걸 지나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규직을 들어간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애매한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전성기, 육체적인 전성기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다음 또 다른 걸로 본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득을 보면 40, 30, 44살에서 45살 전후가 수입으로 피크치를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의 전체를 보면 43살에서 45살 사이에서 피크치를 찍고 그 다음에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소득이 43살에서 45살까지 쭉 올라가다가 그 뒤로는 쭉 내려가요. 전체 평균을 보면. 그러니까 회사나 정규직에 붙어 있으면 계속 우상향을 하지만 전체를 보면 43살에서 45살이 피크치.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크는 20대 후반, 그 다음에 수입의 피크는 43살에서 45살.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정규직이나 공무원에 들어가면 사실 미래를 계속 개발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 끝까지 갈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규직이나 그런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피크를 치는 게 언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30대 그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피크나 혹은 수입의 피크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류들이 그거예요. 정규직에 못 들어가는데, 대기업 공무원에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매한 비정규직에 직장인에 묶여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20대나 30대를 그러니까 날려버린다라고 하면 죄송하고, 근데 허비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게. 자,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괜찮죠.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런데 30대 중후반이 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나서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돈을 벌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건 이미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피로도 늦게 풀리고, 그러면 예전보다 젊을 때보다 20대 때보다는 분명히 육체적인 일을 하는데 힘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비정규직의 삶을 그냥 거기에 만족해버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때를 다 비정규직이나 그런 직장에서 묶여버려서 날려버리면 여러분들이 40대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규직으로 들어가긴 더 힘들고 공무원으로 가기도 힘든데 비정규직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찬밥이 되어가요. 그러면 미래가 너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영세 자영업 프리랜서라는 뭐, 제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지만,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20대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기업 혹은 공무원에 갈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예 그쪽으로 가면 묶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유로움을 최대한 이용해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최대한 다양하게 갖고 관심을 가지고. 자, 이러면 또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답은 없어요. 제가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200, 300을 벌 수는 없어요. 제가 유튜브를 봐요. 계속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루에 얼마를 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업 해서 250, 300벌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드려도 여러분들은 그걸로 돈을 못 벌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젊을 때 여러분들이 정규직이나 공무원 못갈 바에는 완전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비정규직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간을 날려버리지 마시고, 많은 직업들을 계속 내가 프리랜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200 정도 벌이의 일들을 한 3개, 4개를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내가 일을 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면 새로운 일들을 계속 찾아보고, 그 다음 기존에 좀 조금 시간을 너무, 시간 대비 너무 많은 좀 적은 수입이 나온다라는 건 과감하게 손절해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는 직업들을 계속 새롭게 늘리고 줄이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계속 나는 새로운 일들을 관심 가지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그게 하나의 직업이면 굉장히 미래가 불안하지만, 내가 세 개, 네 개를 가지고 있으면, 자, 이거 하나에서 수입이 안 나와도 여기에서 수입을 벌수 있고, 여기에서도 벌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고, 수입은 안정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도, 뭐, 삶은 여유로워져요. 저 봐요. 되게 한량같이 살잖아요. 방송 찍고 싶을 때 낮에 찍고, 밤에도 찍고, 지 마음대로 찍고, 새벽에 한 4시에 자고 싶을 때, 5시에 자고 싶을 때는 그때까지 찍으면서 또 방송을 하고, 그래도 뭐 아침에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월요병 이런 거 저는 없어요. 제가 뭐 20살
중반 그때 월요병 잠시 느껴봤지 출근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느껴봤지 지금은 제가 월요병이라는 일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일요일에도 뭐 자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고 마음대로거든요. 출근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 혹시 미래가 좀 불안한 분들에게 저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여기에는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사를 가고 제 방을 좀 넓게 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 자영업 프리랜서라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이런 식으로도 돈 벌어요. 자, 오늘은 요걸로 돈 벌었어요. 자, 내일은 요걸로 돈 벌었어요. 여기에서 얼마 나왔고 여기에서 얼마 나왔어요. 자, 새로운 요즘에는 요런 거 관심 가지고 있어요. 와, 저건 제가 지켜봤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럼 거기에서 실제 수익화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채널을 한번 운영을 할 거예요. 그걸 왜 하냐? 요즘 젊은 애들 취업 어렵죠. 그럼 분명히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 늘어나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나는 자, 이 채널에서 소파 채널에서 한 200에서 뭐 300 전후의 수입이 나오고 그러면 새로운 채널에서 하나에 또 만약에 그거에서 거기에서 광고 수익이 한 100, 200 나오면 저는 두 개 합치면 또 여기에서 또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 드린 게 있죠. 계속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만을 위한 직업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자, 제가 얘기 드린 게 요즘 이제 서울에 막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영상을 보는 걸 되게 그냥 즐겁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잡큐멘터리 붕어빵 만드는 그 편도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를 위한 수입을 위한 직업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그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겠죠. 그래서 그 예시를 드렸던 게 그거예요. 대리운전. 대리운전 검색을 해보시면 소풍님이라는 분도 나오고 아이풍님이라는 분도 나와요. 그 다음에 대리리얼이라는 님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되게 자유롭게 뭐 그분들의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풍이라는 분은 제가 보기에 그분이 이제 고대 잠바도 입고 다니는 걸 봐서는 아마 고대 출신이거나 고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유튜브도 하시면서 수익도 그분은 아직 수익화가 안 된 것 같고 그 소풍님은 수익을 내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낮에 하는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리운전을 하시면서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걸 찍은 걸로 유튜브를 또 통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걸 익히면 또 새로운 직업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 그러니까 유튜브 컨텐츠로 매력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걸 유튜브 컨텐츠도 하면서 키워내면서 그 다음에 그 직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완전 뭐랄까 게릴라 전투를 하는 사람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뭐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직업을 여러 가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했다면 지금은 그 직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컨텐츠를 전달을 하면 그걸 통해서도 또 돈이 들어오니까 예전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직업에서만 다양하게 해보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직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유튜브 컨텐츠를 다 만들면서 거기에서 수입이 또 다 들어오면 곱하기 2까지는 안 되겠지만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한 달에 50, 100만 원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면 만약에 내가 직업을 만약에 3개, 4개를 가지고 있고 그 직업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다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광고 수익이 또 한 50만원, 100만원씩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런 직업을 한번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세 자영업 프리랜서에 대한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비정규직 애매한 사실상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여러분들의 매력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젊은 육체적으로 젊을 때의 그 매력 그러니까 장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매력이 없어지는
그런 비정규직, 굉장히 애매한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차라리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들을 한번 해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유튜브를 해보시다. 그러면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직업들을 원하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직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유튜브를 또 하고, 그러면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수익 다변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수익을 계속 그냥 안정적으로 굴리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어진다. 이해되시죠? 자, 이사를 가면 여기에 대한 채널을 새로 파서 그곳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뭐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